이렇게 팥을 끓기 시작하면 40분간 삶아줘요. 지금부터 40분 후에, 47분이죠? 40분 후에 종료되겠습니다. 자동으로 타이머가 설치되었어요. 시루떡을 쪄볼 텐데요. 이렇게 솥에다가 물을 안 치고 찜솥을 올려놔요. 찜솥을 올려놓고 이게 뭐냐면 깔판? 깔판을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요. 옛날에 시부모님이 시어머님이 쓰던 이 시루뻔 아니 시루 발판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장학간에서 까온 쌀가루를 붓겠습니다.
자, 떡을 뒤집어 엎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루떡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기계 불 한 그릇 나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방앗간에서 초등학교 때죠. 그 떡을 이렇게 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법무관님께서 지금 영상 찍고 있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아, 그렇죠. 역시 유튜버. 맞아요. 지금 제 기똥차요. 이거 저기 7, 80년대 쓰던 말인데 그죠? 기똥차요. 자, 예나장께서 시루떡 먹고 싶으네 하고 말씀해주셨어요. 제가 예전에 떡을 상당히 좋아했어요. 시루떡을 폭삭 엎어보겠습니다. 백설기. 자, 하나, 둘, 셋. 으쌰. 쉬지 말래요. 병실 잘 시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래도 옆에 분들한테 또 피해를 드리면 안 되겠죠. 후루룸님께서 시칼로 반을 쫙쫙. 자, 솔로몬님께서 예란. 자, 네, 감사해요. 편안함이 듣다 잘게요. 진짜 퐁 손으로 쓰는데 땡기가 없어요. 시루떡을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. 그렇죠. 자, 구말리표 시루떡. 우리 계시하게까지는 하더라고요. 그거 사셔서 그러면 그 손으로 안 잡고 있어도 돼요. 그냥 글만 써도 돼. 손가락으로 글만 써도 되니까 기부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. 스페너 처음에 영광입니다. 이 스페너 이렇게